안녕하세요. 박상원 TV의 박상원입니다. 코로나로 참 경기 침체되고 힘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주짓수도 많이 즐기실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제가 체육관에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동작 세 가지를 한번 가르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집에 불가리 한백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. 그죠? 없는 집 없어요. 집집마다 다 불가리 한백 있어요. 불가리 한백이 없으시면 베개나 쿠션으로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이온밸리 전환하는 훈련을 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비계나 쿠션, 이렇게 좀 턱이 있는 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무릎을 하나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온밸리 자세죠. 제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좌우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 양손을 바닥에 딱 찍고 무릎을 대고 이 처음에 찍었던 다리부터 넘어가서 반대로 전환해 주시고 전환식으로 천천히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이런 발 여기서 좌우 연습하셔서 이온밸리 연습하는 거를 베개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. 다음에 머리를 넘어서 이온밸리 전환하는 연습까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이온밸리가 딱 되어있죠? 자, 이번에는 이 다리를 크게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발이 이렇게 돌면서 반대쪽으로 비계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이온밸리 전환 연습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개만 하면 실수 많이 해요. 3개도 가드 패스를 하다 보면 머리가 밀리는 상황인데 패스 들어가다 보면 밀리는 상황인데 그때 좌우로 넘어가는 훈련. 자, 상대방 몸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좌우로 손을 찍어줍니다. 그 다음에 머리를 한쪽 방향에 봐가지고 풍차 돌듯이 넘어가는 훈련. 하나 둘 그 다음에 고 머리를 반대쪽으로 그래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동작을 제가 세 가지 한번 가르쳐드려봤는데요. 주짓수 즐기기 지금 쉽지 않은데 이런 동작이라도 꾸준히 연습하셔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마무리됐을 때 다시 체육관에 있게 하셨을 때 즐겁게 다시 주짓수 즐기시기 바랍니다. 자, 박성훈 TV 박성훈이었습니다.